안녕하세요. 민성아웃시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이곳은 파주 상지석동에 위치해 있는 정말 여러 차례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그 현장에 이제 잔여 세대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가 테라스 타입 두 개를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구조가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거실 앞으로 넓은 마당과 그리고 합성 데크로 시공이 될 테라스까지 있는 그런 테라스 타입인데요. 오늘 영상과 그리고 이어질 또 다른 구조의 테라스 타입 다 지켜보시고 내가 찾던 집이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현장에 직접 나와서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라스 타입부터 최선을 다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여기는 2차가 분양을 시작한 곳이고 2-1차로 4개 동을 지어서 현재는 90% 이상 분양이 완료가 된 상태고 안쪽으로 6개 동을 더 추가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10개 동 80세대 대단지 현장이 되는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 끝에 송전탑이 보입니다. 이 상지석동은 저 송전탑이 지나가는 라인입니다. 이 현장만 그런 게 아니고 이 파주 상지석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 빌라들은 다저 송전탑이 지나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난 저게 싫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패스를 하셔야겠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동현관 지나서 엘리베이터 탑승을 하기 위해서는 계단 5칸을 올라가야 됩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12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1층 소개니까 탑승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이 테라스 타입 전용 면적이 20.7평이고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7평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 현관 자체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앉아서 이렇게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수납장을 만들어 놨고 가운데는 거울, 위에도 수납장을 채워 놨습니다. 맞은편에는 기본 신발장 3칸인데 가운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림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가운데는 불투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가좌등 버튼은 전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들어오면 이 구간에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데 방하고 메인 욕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방이 첫 번째 침실인데요. 첫 번째 침실부터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방 크기도 작은 방인데, 예, 작지 않습니다. 일단 길이는 3,000이 넘고요. 폭은 3,000이 아주 조금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거의 3,000에 3,000 정도 되는 넉넉한 작은 방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 방에는 따로 붙박이장은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공간에는 온도 조절기 다 개별 시공이 되어 있고, 맞은편에는 이렇게 문두 개가 있는데요. 이쪽을 그냥 임의로 침실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방의 길이도 3,000이 넘는데, 이 폭은 여기 가운데 미닫이 문이 설치가 되어 있죠. 폭은 좀 짧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는 5,000이 넘는 아주 큰 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5,000이 넘는 아주 큰 방으로만 통째로 사용하는 게 사실 별 의미는 없을 것 같다. 이래서 건축주분께서 가운데다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가벽을 분리를 해놓으면 이쪽은 뭐 이쪽대로 또 저쪽은 저쪽대로 따로 공간을 분리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이런 컨셉으로 이 방을 꾸며놨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게 설치되기 전, 예, 마감되기 전의 세대들은 요거를 원치 않으면 설치를 안 해도 됐다고 하는데, 현재는 다 설치가 돼 있으니까 이제 철거는 어렵습니다. 요 상태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 건너가면 이 공간이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공간보다는 더 넓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두 개로 방을 나눠서 쓸수 있는 하나의 큰 방이 이 맞은편에 있고요. 건너가면 이쪽이 메인 욕실입니다. 예, 우드 타일로 아주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고, 샤워 공간도 파티션으로 잘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양변기 세면대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했고요. 워터건이 설치가 되어 있고, 선반 위에는 수납장, 가운데는 LED 조명이 들어가 있는 거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 통로 구간하고요, 아트월 그리고 쇼파 자리 쪽은 다 도장 처리가 돼 있는 현장입니다. 자, 끝까지 들어오면 이쪽이 거실인데요, 거실도 아주 많이 넉넉하게 잘 만들어 놨고요. 방이 분리한 것까지 치면 4개인데 4개인 신축 빌라 치고 이 거실이 상당히 많이 넓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홈 IoT 사용이 가능한 집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 거실 쪽에는 실링 팬도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전열 교환기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호는 LG 하우시스 2층 창이 사용이 됐고요, 지금 시간이 오후 12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1층인데 해가 좀 잘 안 들어오고 어두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거실 안쪽까지 이렇게 깊숙하게 해가 들어온다 이렇지는 않지만 해가 전혀 안 들어오는 1층은 아니고 방향도 남향이기 때문에 집이 어둡지 않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앞에 지금 집이 들어오고 있죠. 이 집도 똑같이 빌라입니다. 4층 높이의 빌라이긴 하는데 이게 올라와도 1층에 해가 들어오는 건 크게 방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테라스는 이따가 내부 공간을 모두 보고 나가서 마지막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도 꽤 넉넉하게 확보를 잘 해놨습니다. 이 현장의 다른 타입, 그러니까 메인이 됐었던 그 타입은 아일랜드 식탁이 없었던 구조인데 이 타입은 아일랜드 식탁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앞으로 6인용 식탁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따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이쪽에 한 대, 그리고 옆에는 김치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육면 도장 처리된 주방 가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 상판은 전부 엔지니어 스톤으로 마감을 해놨고 아일랜드 식탁 쪽에는 보조 쿡탑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매립형 전기 콘센트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환기창, 그리고 아래쪽에는 사각형의 깊은 싱크볼을 설치해놨고요, 아래쪽에 옵션이 더 있습니다. LG 식기 세척기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하이라이트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레인지 후드는 이 안쪽에 안 보이게끔 깔끔하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다용도실은 슬라이딩 도어로 분리가 되어 있고 역시 아쿠아 유리로 불투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 자체도 여기서 보면 폭이 짧네 하실 수 있지만 안쪽에 들어가서 보면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으면서 보조 주방도 이쪽에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2구 가스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고 맞은편에도 수납장인데 안에 시스템 선반이 다 들어가 있는 수납장이, 그러니까 주방의 수납 공간은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이 수납이 가능한 넉넉한 주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에 설명을 안 드렸네요. 예, 포인트 수납장이 있고 아래쪽에 광파 오븐 레인지도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에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은 방 중에 가장 커야 되니까 예, 가장 큽니다. 예, 넉넉하게 잘 확보가 되어 있고요, 한쪽 면은 템바보드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아치 형태의 문을 지나면 이쪽에 화장대가 있고요, 맞은편에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도 작지 않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샤워기가 일자로 붙어있지는 않지만 저 끝에 설치가 되어 있고 샤워 공간도 충분히 나오는 그런 안방 욕실입니다. 역시 선반 있고요, 위에 수납장 있고 LED 조명이 들어가 있는 거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타입을 좋아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마당뿐 아니라 드레스룸 공간이 전 타입 중에 가장 큽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역자로 안쪽까지 쭉 들어가서 수납장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환기창도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 타입 중에 이 타입이 이 드레스룸 공간이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옷 수납도 아주 많이 할 수 있는
넉넉한 드레스룸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 공간은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테라스를 좀 보겠습니다. 테라스는 아직 합성 데크가 시공되기 전입니다. 현재는 그냥 파이프로 프레임만 짜놨고 이외에다 합성 데크를 설치를 할 건데 현재는 마감 전이니까 감안해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에 단차가 있어서 계단을 4칸 만들어 놨습니다. 계단 4칸을 내려와야지만 이 테라스로 내려오는 건데 이 끝에 가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나 넓습니다. 아주 많이 넓은 테라스 공간인데요. 저 끝에까지 해서 요렇게 펜스로 마감이 될 거고 이 앞에 있는 이 모든 공간을 다 이 타입에서 쓸 수 있는 앞마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옆에도 공간이 더 있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다 넓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수도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를 텃밭으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여기는 밖으로 나갈 수가 있네요. 여기는 뭐가 따로 설치가 안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당연하게도 설치가 됩니다. 여기서 1m80까지 이렇게 높여서 이쪽에다 출입문을 하나 달아 주실 거라고 합니다. 시건 장치를 달아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이쪽에다 문을 하나 만들 거라고 하고요. 이 앞에 현재 공사 중인데 이쪽에 가림막이 없어지면 이 앞에 있는 빌라하고 좀 마주치지 않을까요?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앞도 여기서부터 1m80으로 높일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막 점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안쪽을 들여다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보일 여지는 충분히 있는 1층이니까요 뭐 타프나 어닝 정도는 필수로 설치를 하셔야겠죠. 합성 데크는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방부목 데크하고 시공비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굉장히 고가의 합성 데크라서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오일스텐을 계속 뭐 발라줘야 된다거나 이럴 필요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성 데크가 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공간이 또 남습니다. 여기는 깔끔하게 조경으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이 테라스의 끝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경계석이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끊어서 또 1m80으로 올릴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서 있는 여기서부터 저쪽 주차장 끝에까지 아주 넓게 마당 테라스를 쓸 수 있는 이 테라스 타입이라는 거 정말 많이 넓죠. 예, 제가 봐도 정말 역대급인 테라스가 있는 타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넓은 마당 테라스 타입 2차 분양을 시작을 하고 현재 분양이 거의 마감이 되어 가고 있는 이 현장에 이제 남은 테라스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내가 딱 찾던 테라스가 요런 타입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나와서 둘러보시고 현장에 오셔서 설명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건너가서 옆 세대 테라스 타입도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타입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